에피소드까지도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코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코드 내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ID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딱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마찬가지 이름도, 상품 이름도 오름차순, 내림차순, 가격도 이렇게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상품 같은 것을 하나 만들고, 예를 고등어 같은 경우 합시다. 고등어라고 하는 상품을 검색을 해서 하나밖에 없네요. 고등어 말고 그러면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여러 개 있을 만한 것이 국수, 비빔밥, 주식, 뭐 보험, 적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버스가 여러 개 있을 것 같네. 버스. 그래서 버스가 지금 버스 상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버스 티켓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이제 유닛 프라이스를 오름차순, 가격을 내림차순, 혹은 별표에 따라서 가장 고객 평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한테서 가까운 것, 먼 것, 이런 식으로 검색을 솔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솔팅 기능입니다. 솔팅이 어떤 건지 간단히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이 부분, 요거는 이제 필터링인데, 필터링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솔팅, 이 솔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올려놓고 이게 이제 라이브 뷰로 지금 프로그램 만든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마켓 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어디 있나요? 믹스, 그렇죠. 믹스 피닉스 뉴 마켓. 이렇게 해서 하나 프로그램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라이브 주고, 라이브 옵션을 주고 구성을 하셔도 되고, 라이브 옵션 없이 그냥 믹스 피닉스 뉴 마켓에서 하나 프로젝트 하나 시작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영상 하단에 첨부를 해둘 겁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영상 하단에 첨부해둘 거예요. 그래서 다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에셋 부분하고 에셋 컨피그 디펜던시는 빼고 라이브러리 프라이빗 테스트 요 정도만 업로드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여기서 만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만든 프로젝터의 디렉토리나 파일과서 바꿔주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엘릭스와 피닉스를 공부한 적이 있다라고 상정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피닉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뭐 엘릭스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팀 주피터가 올려둔 영상들이 있어요. 코스 보시면은 코스에 들어가서 중급 3년차, 중급 4년차 이 코스 시트도 제가 밑에다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중급 3년차 정도에만 있을 겁니다. 초급 4년차 지나서 중급 2년차, 중급 2년차에부터 있군요. 그래서 중급 2년차에 보시면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내는 엘릭스 기초, 엘릭스 피닉스 파트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끝내는 피닉스 라이브 뷰, 피닉스 라이브 뷰 등등등이 나와 있어요. 요거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급 3년차에도 있고, 중급 2년차에도 있고, 또 중급 3년차에도 엘릭스와 피닉스 요렇게 강좌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최근에 녹화했던 2022년이나 2023년에 녹화했던 강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22년도 있고 2023년 강좌 있잖아요. 요런 것들 최근에 녹화했던 것을 참고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학습을 했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설명을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켓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켓 웹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디렉토리가 있는데, 요 디렉토리 역할은 첫 번째 마켓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할게 솔팅과 필터링, 페이징 이세 가지 모듈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마켓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마켓 웹 요게 이제 웹 UI를 담당하는 것이고 요게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로직. 이렇게 폴더 구성, 이렇게 디렉토리 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일단 마켓 웹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컨트롤러가 먼저 있고 컨트롤러를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뷰가 있고 템플릿이 있고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세 가지 기본인데 두 가지가 추가를 돼 있습니다. 추가지 돼 있는 것이 라이브와 그리고 폼 이렇게 두 가지를 구성을 추가를 해뒀어요. 요두 개가 지금 우리가 라이브 뷰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은 여기에 이제 카탈로그라는 것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등등이 있죠. 요 구성은 뭐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는 뭐 따로 좀 이따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부분, 요 부분으로 해볼 텐데 일단 라이브 뷰가 뭔지 그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라이브 뷰는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서버 사이드 리액트라고 표현해요. 서버 사이드 리액트가 뭔지는 아시죠? 리액스나 혹은 앵귤러거나 혹은 뭐 뷰거나 혹은 스벨트거나 요런 것들은 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는 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서버 사이드로 옮겨놓은 것이 라이브 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냐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웹 프레임워크들이죠. 프레임워크들은 얘들은 다 공통적으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네. 그래서 코드가 서버에서 동작하느냐,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느냐 하는 건데 라이브 뷰는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웹 프레임워크.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요것들은 이미 다 학습을 하셨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컴포넌트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 뷰라는 게 있어요. 지금 폴더를 제가 라이브 컴포넌트라고 해서 컴포넌트가 있죠. 컴포넌트가 있고 그다음에 밖에 디렉토리 밖에 있는 요런 것들은 이제 라이브 뷰예요. 라이브 뷰.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시 좀 적어볼까요? 적어보면은 라이브 뷰가 있고 그러면 라이브 컴포넌트 있는데 요거 나중에 제가 다른 책에서 요 강좌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요두 가지의 차이점을 또 말씀드릴 텐데 요게 굳이 표현하자면 얘는 폴더예요. 폴더 혹은 디렉토리와 같습니다. 디렉토리고 얘는 파일과 유사합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요. 라이브 뷰 속에 라이브 컴포넌트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폴더나 디렉토리와 달리 얘는 그 자체로 또 기능을 가져요. 그러니까 폴더 디렉토리이자 동시에 파일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고 얘는 파일의 역할만 하는 거. 어떤 차이점인지 간단하죠. 그래서 라이브 컴포넌트에는 이 기능들, 조그만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요 기능들을 뭉쳐서 이 라이브 뷰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프로덕트 라이브라고 하는 거 요거부터 한번 보죠. 프로덕트 라이브에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 뿌려지는 화면 여기 이제 프로덕트 라이브가 이제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에 하나하나가 컴포넌트입니다.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필터 컴포넌트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얘가 페이지 컴포넌트이고 그리고 여기 요 화살표 있죠? 똥똥 이렇게 정렬하는 거. 정렬하는 거 자체가 이 솔트 컴포넌트. 그죠? 그리고 이 실제 보이는 데이터, 이건 라이브 뷰, 메인. 예, 라이브 뷰라고 하는 메인에서 라이브 컴포넌트 중에 필터 컴포넌트 불러온 거고, 위에, 그리고 솔트 컴포넌트를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불러왔고, 그리고 페이지 컴포넌트를 하나를 불러온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컴포넌트 세 가지입니다. 솔팅 컴포넌트가 있고, 컴포넌트 있고 다음에 필터링 컴포넌트
있고 그다음에 페이징 컴포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다 어디 들어 있느냐니까 랩트 합쳐놓을까요? 치면은 세 가지가 다 프로덕트 글자 너무 작나요? 프로덕트 라이브 뷰 속에 들어 있는 프로덕트 라이브 뷰 속에 요 세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구성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브라고 하는 이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이 있고 그리고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시면 이렇게 마켓 웹에서 라이브 뷰 가져온다. 매크로죠. 그래서 매크로를 하나 불러옵니다. 여기 있는 매크로가 뭔지는 다들 이해를 하시죠? 매크로 동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매크로가 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매크로 불러왔고 그리고 이 컴포넌트 솔팅 컴포넌트 있잖아요. 컴포넌트 내용을 보시면은 컴포넌트는 이렇게 라이브 컴포넌트 매크로를 불렀습니다. 얘도 매크로잖아요. 매크로. 그러니까 라이브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라이브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그리고 라이브 뷰는 라이브 뷰를 불러오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제일 먼저 프로덕트 라이브 HTML 여기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볼까요? 보시면은 뭔가 위에 뭐가 뭐 있죠?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product live가 있고 밑에 product live HTML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로직이고 product live는 그리고 얘는 뷰입니다. 그리고 템플릿입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 피닉스에서 뷰와 템플릿 간의 관계가 라이브 뷰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돼요. 그래서 라이브 뷰는 기존의 피닉스랑 좀 다릅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예전에 피닉스 기본적으로 동작할 때 피닉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닉스에서는 먼저 컨트롤러 부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뷰 디렉토리 있고 그리고 템플릿 그죠? 이게 피닉스인데 라이브 뷰로 넘어오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지금 본 것처럼 뭐뭐 라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뭐뭐 라이브 점 html 점 hex라고 하는 파일 요두 파일로 이두 개가 예전에 있는 세 가지가 하는 역할을 요 둘로 바꿨어요. 라이브 점 ex가 되겠죠. ex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게 라이브 뷰입니다. 그래서 피닉스하고 라이브 뷰는 구성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브와 프로덕트 라이브 HTML 이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과거 피닉스에서 컨트롤러와 그리고 밑에 뷰와 템플릿 이세 가지 하는 역할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좀 구성이 달라졌죠? 그래서 자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라이브 뷰를 구동을 하면은 뭐 먼저 마운트를 호출합니다. 마운트 호출하고 다음에 핸들 파람을 호출을 해요. 두 가지를 먼저 호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요두 가지 마운트와 핸들 파람을 통해서 화면을 뿌려줘요. 그게 이제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 이걸 릴로드 할까요? 릴로드 하면은 요것도 처음 화면 릴로드 할게요. 또잘안 먹히고 있는데 버스를 치우고 설치 하면은 50개나 나죠. 자, 이게 초기 화면이에요. 초기 화면 이런 식으로 50개의 아이템이 나타나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또두 번째 50개의 화면이 나타나죠. 이 초기 화면을 뿌려주는 것이 이렇게 마운트와 핸들 파람 이두 가지입니다. 그죠? 적어놓을까요? 좀 적어놓죠. 제일 먼저 구동할 때 요것도 제가 메모를 요 페이지 요 페이지도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습하실 때. 그래서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운트 펑션 호출하고 이어서 핸들 파람 호출해 가지고 이제 초기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는 초기 화면 디스플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운트에서 소켓 뭐 여기서만 하는 거 없죠. 하는 게 없고 제가 IO 인스펙트를 많이 넣어뒀어요. 그래서 실제 각 단계별로 무엇이 어떻게 구동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IO 인스펙터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지워보면 됩니다. 지우고 구동하시면은 요 메시지와 함께 실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 내부를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넣어둔 거니까 학습하실 때, 코드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핸들 파람 보시면은 일단 파람 있고 그다음에 소켓에서 팔스 파람을 호출하고 있죠. 그죠? 팔스 파람. 다음에 어자인 프로덕트 두 가지 호출하고 있습니다. 팔스 파람이 뭘 하는지 보죠. 그러면은 구성을 볼까요? 핸들 파람 그리고 팔스 파람 호출했죠. 요게 이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복수요. 팔스파람 내용을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팔스파람에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솔팅이에요. 솔팅에서 솔팅 폼 팔스로 호출하고 있죠. 그죠? 솔팅 폼의 팔스로 호출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데피니션 들어와서 볼까요? 팔스가 이 부분이잖아요. 솔팅 폼의 팔스. 보시면 디폴트 밸류 있고 캐스트가 있고 어플라이 액션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이 하는 역할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뭐 필드가 있고 다음에 디폴트 밸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요 디폴트 밸류 말하는 게 얘예요. 얘고 다음에 필드는 얘입니다. 얘이고 그리고 이제 캐스트하고 있고 어플라이 하고 있고 요거는 많이 보던 거죠. 액터입니다. 액터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름이 뭔가요? 솔팅 폼의 팔스입니다. 솔팅 폼의 팔스 펑션으로 호출되고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듈들도 필터나 페이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솔팅 폼 팔스를 불러드리고 솔팅 폼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솔팅 폼즈 여기 있죠. 폼즈 있고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해야 되냐니까 요걸 뭐 예전에 액세서리라고 해야 되나요? 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여기 있는 코드들을 도와주는 어떤 서브 모듈들입니다. 그래서 솔팅 폼이고 얘네들은 이폼 디렉토리에 있는 얘네들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해요. 솔팅 폼 팔스 얘네 한 마리 얘가 하는 역할. 포 데이터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혹은 뭐 체크입니다. 체크.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가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인티저는 인티저인지, 스트링은 스트링인지 등등을 체킹하는 게 솔팅 폼 팔스의 역할입니다. 밸리데이션이 역할이에요. 밸리데이션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소켓 어자인이죠. 어자인해서 어자인 프로덕트라고 그러나요? 어자인 실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실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불러온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 이제 화면에 스크린 디스플레이 요 구성입니다. 다시 볼게요. 먼저 마운트하고 다음에 핸들 파람을 호출하고 핸들 파람을 호출하면은 핸들 파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요 부분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먼저 합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오류가 있는지. 그죠?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데이터 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뿌려주고 요 과정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요 기본적인 구성이 요런 동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게 스키마리스 소위 말하는 스키마리스라고 하는 건데 스키마리스 얘는 뭐냐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을 하지 않고 그 스키마리스 체인지셋이라고 그러나요? 체인지셋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액토의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정합성, 데이터의 유효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그렇죠. 사용자 입력한 데이터를 그것이 유효한 데이터인지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폼 역할이에요. 폼 디렉토리에 있는 필터 디렉토리에 있는 필터 폼은 우리가 입력한 거 이제 여기다 뭔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입력한 데이터가 원래 정해진
이 네임필드에 들어갈 데이터 타입이 맞는지, 프로듀스 타입에 들어갈 데이터가 맞는지, 프라이스 타입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죠? 프라이스가 마이너스면 안될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가격은 없죠. 그죠? ID도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1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이 폼의 역할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근데 요 기능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액토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액토 헬프 불러가고 있는데, 보통 액토 체인지스에서 불러와서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해서 데이터를 넣거나 뺄때 쓰는 모듈인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없이 그냥 사용자 입력의 데이터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파악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부분 좀 궁금하죠, 이게 뭔지. 이게 요거는 이제 액토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액토 수업을 우리 지금 녹화 다음 주쯤에 녹화를 또 액토 수업을 또 녹화를 해요. 그때 아마 여기 있는 이 구성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보시면 필드가 있잖아요. 솔트 바이에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 겁니다. 여기 솔트 바이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여야 된다. 그리고 솔트 디렉토리, 디렉션인가요? 솔트 디렉션에 있는 여기 값이 될수 있는 데이터는 이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현재 그래서 디폴트 밸류는 솔트 바이에는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솔트 디렉션은 어센딩이 들어 있어요. 어센딩이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디도 여기 들어 있죠. 따라서 얘는 유효한 데이터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걸 검증하는 방식이 요겁니다. 그죠? 사실 모든 액토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있고. 그 폼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고 다시 이제 다시 페이지 프로덕트 라이브 다시 돌아보죠. 솔팅 폼에서 솔팅 옵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솔팅할 것인지 결정이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자인 솔팅 펑션을 호출하고 있어요. 어자인 솔팅은 여기 있죠. 여기서 어자인 솔팅에서 솔팅 폼의 디폴트 밸류와 그리고 사용자 입력값, 오버라이드는 사용자 입력값입니다. 오버라이드 그런 유저 인풋. 그 디폴트 밸류는 유저가 입력하지 않았을 때 입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화면에 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디폴트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디폴트 값을, 사용자 입력 값을 합쳐주는 겁니다. 그럼 디폴트 값은 어디 있느냐니까, 솔팅, 좀 전에 봤던 솔팅 폼에 맨 밑에 보시면 디폴트 밸류가 있어요. 디폴트 밸류가 요겁니다. 디폴트 밸류, 블라인드. 디폴트 밸류 위에, 요게 디폴트 밸류. 처음에는 요 값대로 그냥 뿌려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이런 다음에 이제 어자인해서 소켓에 솔팅해서 옵션 넣습니다. 그러면 어자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 어자인의 역할은 소켓에 보면은, 소켓에 들어와서 보면은 어자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어자인이라는 게 있고, 이 어자인 내에 요 값을 솔팅 옵션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펑션하면 이렇게 되겠죠. 솔팅해서 options 요런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소켓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고 어자인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그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IO inspector 다 넣어뒀잖아요. 요거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수석을 해제한 다음에 실제 이 소켓 속에 뭐가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다 소켓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건데, 소켓을 넘겨 나가는 겁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뭐냐니까,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먼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바꿔줍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modify하고 by function 제가 되게 function 하고,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를 또 다시 modify하고 또 modify하고, 그래서 나중에 return 되는 output이 나오는 데이터 input이죠. 얘는 요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펑셔널 프로그램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닉스 라이브 뷰에서는 뭐가 나오냐니까, 처음에 소켓이 들어가고, 소켓 중에서도 어자인, 소켓의 어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자인즈라고 하는 요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modify 해서 나중에 여전히 소켓 어자인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켓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의자인에 뭐가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자인 솔팅하고 어디까지 했나요? 그래서 여기서 솔팅 옵션을 넣어주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켓에 솔팅 디렉토리에 옵션즈 값이 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자인 프로덕트의 그 결과 값이 좀 전에 봤던 거 뭐 했나요? 소켓 어자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소켓 어자인즈가 들어가고 소켓 어자인즈의 값 속에는 옵션이 들어있죠. 그죠? 옵션이 들어있는데 이 옵션 값을 가지고 어자인 프로덕트를 볼까요? 보시면은 어자인 프로덕트에서 일단 요건 빼놓고 요건 볼 필요 없고 List Productivity Total Count 요걸 봐도 되고 카탈로그에서 하여튼 카탈로그에서 요렇게 Product Total Count를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Product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진도가 좀 나간 부분인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보자면 요게 요거보다 요게 초기 버전입니다. 초기 버전. 초기 버전. 얘도 생각 없고 필요할 거 없고 요것도 필요 없고 요겁니다. 요게 카탈로그에서 리스트 프로덕트에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어자인 소켓 프로덕트 카탈로그 리스트 프로덕트. 카탈로그 한번 보죠. 카탈로그에 리스트 프로덕트 있잖아요. 리스트 프로덕트에서 리포 올 프로덕트 프로덕트를 봐줘 놓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리스트 프로덕트에 옵션이 있죠. 옵션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필터는 빼고 솔트 옵션 이 부분만 보시면은 솔트 부분 솔트 요거잖아요. 솔트에서 방금 그값 우리가 방금 솔트 바이 그죠? 그리고 솔트 디렉션 요 값에 따라서 먼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죠. 요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이 맞는지 혹은 요 값이 여기 있는 것이 맞는지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건 좀 전에 우리가 스키마에서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데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불러오는 거죠. 퀘리에서. 그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불러와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다시 원위치 시켜놓을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불러오게 되면은 그값 소켓에 있는 어자인 값이 바뀌죠. 얘가 어자인 값 여기에 프로덕트가 추가될 거 아니에요. 소켓 어자인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들어가겠죠.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들어가 보시면은 프로덕트 해가지고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추가됩니다. 그죠? 이렇게 소켓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소켓의 내용이 바뀌면은 라이브 뷰가 거기에 맞춰서 화면을 다시 뿌려주는 겁니다. 어떤 구성인지가 되시죠? 이게 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책 중에서 이 Building Table View with Phoenix Live View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2023년 1월 달에 나온 책이고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짤막짤막한 책인데 내용은 상당히 압축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에 피닉스나 엘릭스를 다룬 적이 없으면 쉽게는 이해는 안될 거예요. 피닉스하고 액토하고 엘릭스하고 수업을 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 순서대로 그 순서가 이 순서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마운트가 있고 다음에 핸들 파람이 있고 다음에 여기서 팔스 파람하고 다음에 솔팅 폼에서 요 팔스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하죠. 밸리데이션 하고 그런 다음에 어자인 프로덕트 불러와서 이걸로 뭘 하나요? 여기서 소켓을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얘가 체인지 소켓이 소켓이고 정확히 말하면 소켓 어자인이죠. 어자인즈의 내용을 바꿔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라이브 뷰가 이 바뀐 내용에 따라서 스크린을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의 끝이냐? 이 끝은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냐 하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ID 버튼을 클릭하면은 내용이 바뀌잖아요. 요건 어디서 처리하느냐는 거죠. 버튼 클릭하는 거. 이게 컴포넌트 가능 클릭입니다. 그래서 다시 컴포넌트 들어볼게요.
보시면 이제 썰팅 컴포넌트 얘를 불러와요. 어디서 불러오냐 하니까 피닉스 라이브와 피닉스 라이브 HTML이라는 게 있잖아요. HTML, HEX.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쭉 넣어둔 게 있는데 하나만 먼저 보죠. 보면 썰팅 라이브 컴포넌트 모듈은 이 모듈 썰팅 컴포넌트를 불러오고 썰팅 컴포넌트에 요 값을 전달하는 겁니다. ID, name, 다음에 썰팅. 요 썰팅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어자인에 집어넣었던 값이에요. 그죠? 어자인. 이거는 피닉스와 동일합니다. 그죠? 어자인 값을 주면은 그러면은 요 값에 지금 이거 뭐예요? 이게 프로덕트 라이브의 썰팅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이걸 넣으라는 거잖아요. 프로덕트 라이브의 썰팅 컴포넌트 이거잖아요. 얘를 불러오는 겁니다. 얘를 불러와서 이 부분을 뿌려줘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어디 들어가냐 하니까 방금 봤던 여기서 요겁니다. 이 화살표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화살표. 우리가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에 화살표가 생기죠. 또 화살표 생기고. 이 화살표를 뿌려주는 거. 그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겟. 타겟을 마이셀프로 돼 있어요. 왜 마이셀프로 했는지 요거는 뭐 다음 에피소드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키. 좀 전에 전달받았던 키하고 그다음 쉐브론 불러와서 쉐브론에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요게 쉐브론이 한 역할이 이 화살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지금 디센딩에서 한번 누르면 어센딩으로 바뀌고 또 디센딩으로 바뀌고 어센딩 바뀌고 있잖아요. 요거 요걸 하는 게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쉐브론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화살표를 클릭할 때마다 이벤트를 만들어내요. 이벤트, 솔트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집니다. 피닉스 클릭에 솔트 돼 있잖아요. 그죠? 얘를 호출하는 거죠. 얘를 호출하면은 얘는 셀프, 자기 자신에게 요 업데이트 옵션. 업데이트 옵션. 옵션은 위에 뭔지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입력한 값, 마우스로 클릭한 값이죠. 그 클릭한 값을 셀프에게 보냅니다. 셀프에게 보내면은 이 셀프가 누구한테 날아가냐 하니까 썰팅 컴포넌트에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썰팅 컴포넌트가 아니라 얘가 들어가 있는 라이브 뷰인 얘한테 날아오는 겁니다. 프로덕트 라이브. 관계가 이해되시죠? 얘가 차일드고 얘가 페어런츠란 말이에요. 페어런츠와 차일드가 둘 다 프로세스 PID가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브에서 얘가 핸들 인포 어디 갔나요? 프로덕트 라이브 핸들 인포 여기 있죠? 업데이트 얘 호출되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얘가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래서 라이브 컴포넌트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가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 옵션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벤트를 획득한 이벤트. 요것을 parents에게 보내줍니다. parents가 누구냐니까 라이브 뷰죠. 그러니까 product 라이브죠. product live 이게 보내주게 되고 이 product 라이브는 그 중에서 handle info로 호출하죠. handle info. info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update 이벤트가 발생하죠. update. 그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니까 주소창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어드레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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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서 지금 주소창이 안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주소가 이렇게 됐잖아요. 뭐 페이지 사이즈 쭉 돼 있는데 다른 건 다 빼고 요것만 보시죠. Sorting Direction Ascending 돼 있죠. 현재. 그런데 한 번 더 클릭하면은 sorting direction이 descending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게 주소창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방금 봤던 그 화면입니다. 업데이트 화면. 예. 그래서 주소창의 내용을 바꿔줍니다. 바꿔주죠? 바꿔준 다음에 푸시 패치해서 다시 이렇게 여기에 주소창을 바꿔주는 건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소창의 내용이 바뀌면 핸들 파람이 다시 호출돼요. 그죠? 핸들 파람이 다시 호출되면 얘가 처음에 우리 마운트에서 핸들 파람 호출했었잖아요. 똑같이 팔스 파람하고 어젠 프로덕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만만찮죠? 자, 만만찮은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어드레스 파악이 되면은 얘는 다시 재차 핸들 파람을 거치라고 다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는 거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불러온 데이터를 다시 스크린을 리프레시 리프레시 요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제일 먼저 이제 처음 시작할 시작 화면입니다. 스타트 하는 화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요 과정,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과정입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해서 이 코드를 첨부해 놓을 거예요. 요 첨부된 코드를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IO풋이나 인스펙트를 많이 넣어뒀어요. 요것들을 하나씩 요거 주석 해제를 하면서 구동시켜 보면은 각각의 펑션에서 이 파라미터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교재 요 오릴리입니다. 오릴리 예, 회원가입하셔서 그런 다음에 회원가입하시면 일주일 동안 아니지 보름 동안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보름 동안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책 한번 67페이지 분량이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좀 더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나머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이제 솔팅 컴포넌트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필터링하고 페이징도 동일합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봤던 솔팅이잖아요. 솔팅과 이제 필터링이죠. 필터링 시금치 설치. 이거는 must be greater than or equal to 0 맞잖아요. 이건 무슨 어떤 의미예요? 조금 전에 데이터 밸리데이션이 스키마리스 체인지 셋으로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동작을 안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올리고 그런 다음에 설치하면은 이렇게 시금치 설치 이렇게 되겠죠. 아이디 제로는 없으니까 그죠? 시금치 두 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솔팅 하면 또 솔팅 되는 거잖아요. 가격 솔팅 이 솔팅 부분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필터링 이 필터링 방금 제가 봤던 이 필터링이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보죠. 이것도 프로듀스 36이 들어가 있는 프로듀스 하면 얘만 나타나죠. 그죠?